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서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정남식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내용은 술과 심장혈관과의 건강관계입니다. 술이란 건 참 오래됐죠. 역사를 보니까 BC 7000년이라고 그래요. 만년이 아니라 7000년 전에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집트에도 나오고 뭐 그리스, 로마 다 나오는데 술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좋은 술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술이 참 왼수죠. 네. 왼수인데 뭐 와인을 좀 뭐 조금씩 마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술이 과연 우리 건강에 사실 나쁜 점이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심장 의사들은 술 때문에 이 몸이 많이 나빠져서 오시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술과 우리 심장혈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예도 좀 드리고 술이 우리 몸에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영화에 보면은 술을 들고 가는 것보다 술을 마시고 가는 게 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만큼 이제 옛날에 영웅 호골들은 술을 많이 좋아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그 술 소모량도 꽤 많다고 그래요. 독주가 많죠. 소주도 그렇고 요즘 연한 소주도 나오고 그런데 저도 술을 가끔 마시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술은 몸에 해로운 것 같아요. 피곤해지고 그 다음날 일을 잘 못하게 되고 자꾸 기억력도 감퇴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술을 마시면 과연 혈압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지 않을까? 예, 그렇죠. 술을 마시면 술 마신 그 시간 한두 시간, 세 시간은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혈압을 재보라고 그러면 술 마신다는 혈압이 내려가요. 오, 이게 뭐 100에 70, 90에 60 그러니까 난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혈압을 재면 또 140에 100, 140에 90 올라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직접적인 효과는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내려가요. 그래서 술 마시고 나서 일어날 때 쓰러지거나 넘어져서 의식을 잃거나 머리를 다치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술 때문에. 술이 왼수죠. 그때는. 네. 그래서 술을 과연 계속 오래 마실 때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알코올을 많이 오랜 장기간 마시게 되면 고혈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기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중추신경에서 그 혈압의 밸런스가 깨진다든가 또는 술을 마시게 되면 교감신경에 흥분을 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흥분한다는 건 우리가 화날 때 똑같죠? 맥박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 몸에 여기에는 혈압 압력 수용체가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면 맥박도 낮춰지고 혈압도 내려가려고 하는 그 수용체가 있는데 그 작용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혈압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또 알코올 자체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줘요. 그 혈관 내피세포는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혈관을 확장해주고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확장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세포가 있는데 그 안에 칼슘이 많이 끼어들어가서 혈관이 굉장히 오그라들고 말초 혈관이 굉장히 증가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 저항이 올라가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신 분들이 또 겪는 거는 고혈압뿐 아니고 또 있어요. 그 외에 우리 장기에 손상을 주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있죠. 간 때문이야. 뭐 그렇죠. 우리 간 나빠진 거 알죠. 지방간도 오고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도 오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술 많이 마시면? 네. 그렇죠. 알코올성 치매라고 알고 있죠. 직접 뇌세포도 손상시키는데 심장이 근육이 손상당하는 걸 혹시 알고 계셨으세요? 그렇죠. 알코올성 심근병증이라는 병이 와요. 심장 근육이 잘 뛰질 못해서 펌프질을 못하게 되죠. 자, 여러분
술 때문에 생기는 부정맥이 있는데 혹시 뭔지 모르시죠? 네. 술 때문에 맥박이 불규칙한 이상스러운 맥박이 발생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심방세동이라는 거예요. 심방세동. 세동이라는 거는 한자 표현인데요. 가늘게, 가늘세자, 뛴다는 거예요. 심방은 원래 규칙적으로 심방이 뛰면 그 다음에 심실에서는 그 피를 받아서 다시 뛰게 되고 순서가 있어요. 심방 먼저 뛰고 심실 뛰어서 피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심방이 이렇게 뛰고 확장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이게 지 멋대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게 심방에 있는 피가 심실로 잘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숨도 차고 가슴도 답답해지고 두근두근 거리고 혈압이 떨어지니까 어지럽고 기운이 쫙 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이걸 예민하게 느끼는 분도 있고 못 느끼는 분도 있어요. 못 느끼는 분들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그 미국에서 할러데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할러데이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그 미식축구를 이제 주말에 하니까 텔레비 보면서 맥주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리고 이틀 쉬잖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월요일 날 출근 회사 나가면 가슴이 뛰는 거야. 회사 나가서 스트레스인가? 그게 아니고 알코올 때문에 오는 심방세동이에요. 발작성 심방세동이 많아요. 이게 제가 그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심방세동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베이스라인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뛰어요. 심방세동. 그 아래 있는 건 정상 맥박이에요. 이 전기 신호라는 거는 가장 강력한 심장 신호를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집단이 있어요. 그걸 굴동자에서 동이라고 그래요. 동방 결절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전기가 이 심방을 통해서 방실 결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전기를 만들어. 그러면 경기도를 통해서 대전까지 가. 대전에서 한번 쉰 다음에 하나는 경상도, 하나는 전라도로 흘러내려가요. 경상도 쪽은 좌심실, 전라도 쪽은 우심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뛰게 됐는데 이 청와대 신호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경기도에서 여기저기서 막 뛰는 거예요. 전기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이게 움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방 내에서 피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죠. 피는요? 굳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피떡이라고 그러죠? 유식하게 혈전. 혈전. 피떡이란 얘기입니다. 떡 전자니까. 그게 생기면 어떻게? 날아가서 갑작스럽게 와요. 최근에 42세 남자분이 뇌졸중을 두 번 겪었어요. 한 3개월 사이에. 이 부정맥 때문에. 이런 부정맥이 술과 관계 있다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은 부정맥이죠. 두 번째는 최근에 오신 분이 또 있어요. 술을 마셨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오면 그 표정을 그대로 지으라고 그래요. 그때 아팠을 때 어떤 표정을 졌냐 그러면 똑같아 대부분이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치기도 하고 이렇게 아프니까 답답하니까 숨을 쉬어도 열리지가 않으니까 아침 새벽에 아파서 잠이 깨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다 깼어. 막 답답해. 어쩔 줄 모르겠어. 앉아서 뭐 이런 흉통이 이 턱까지 간다고 나한테 그래요. 근데 가슴 아픈 게 왜 턱까지 치아까지 가겠습니까? 이거는 방사통이에요. 이 협심증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통증이 뻗치는데 이 치아까지 가는 건 틀림없는 거죠. 아니 심장 아픈 사람이 왜 치아가 아프겠어요? 치아가 아파서 흉통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표정을 지니까 뭐 똑같아요. 얼마 동안 그러니 15분 동안 식은땀이나 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 전날 술을 과음을 했어요. 물론 담배도 피신 분이지만 그래서 여기 실물 그 혈관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혈관이 경련이 왔을 때 줄어든 사진이고
바로 혈 밑에 약을 넣게 되면 이렇게 확장이 돼요. 이게 바로 혈관 경련성 협심증이라는 거예요. 뭐 물론 이건 대표적인 예지만 술 때문에 심근경색이 온다든가 특히 술 먹은 다음 날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특징적이에요. 이런 흉통이 협심증이 올 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사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그런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제 좀 더 지나서 심장 근육이 손상을 당한단 말이죠. 알코올 때문에, 술 때문에 심장 근육이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잘 뛰질 못해요. 숨이 차서 오죠. 한 분이 1년 전에 저한테 오셨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고 혈압도 높은데 제가 세 가지 지적, 담배 끊고 술 끊고 혈압약을 드세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젊으시니까 증상도 없으니까 제 말을 그냥 눈여겨 듣지 않고 새겨 듣지 않고 말이니까 눈보다도 그냥 지냈어요. 근데 1년 만에 왔는데 밤에 자다 자기 숨이 차서 더 못 자고 앉아 있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되면 기좌호흡이랑 앉아 있거나 서서 숨을 쉬는 거예요. 눕질 못해요. 숨이 차면은. 그래서 왔어요. 보니까 폐에 물도 차 있고 심장 초음파를 해보니까 굉장히 심장이 흐느적흐느적해요. 네, 그분은 이제 아직 앞으로 좋아진 사진을 내 못 가졌기 때문에 다른 분, 네, 그 이 영상을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럼 보면 왼쪽을 보시면 심장 뛰는 게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돼요. 그런데 1년 만에 좋아진 심장이 오른쪽에. 뭐 누가 봐도 다 아시겠죠. 이 오므라드는 모습이 왼쪽 거는 거의 흐늘흐늘하고 오른쪽은 굉장히 강력하게 뛰고 있죠. 1년 술 끊고 좋아진 거죠. 저는 이런 환자를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술상무란 거 아시죠? 술상무. 술을 대신 마셔주는 분. 네. 유명한 회장님이 있죠. 네. 이건 뭐 양주를 하룻밤에 세 병을 마신다고. 아, 왜 술 자랑하시는 게 아니고 저한테 오셨는데 폐에 물이 차고 숨이 차서 오셨어요. 들어보니까 이건 알코올성 심근증이라는 병이에요. 그래서 술을 끊는데 1년 후에 이제 회복이 되셨어요. 그만큼 이 알코올은 우리 심장에게 많은 손상을 주는 거예요. 알코올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지만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우선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 두 번째는 부정맥도 올 수 있고 심근증도 올 수 있고 협심증, 심근경색도 올 수 있고 뭐 많죠. 이런 것들이 뇌졸중도 증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오히려 술을 먹어서 혈압이 순식간에 떨어져서 머리 다쳐서 이렇게 의식을 잃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술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술이 왼수다? 근데 술은 여러분들 절대로 과음하시면 안 됩니다. 이 술과의 많은 이 환자들의 얘기가 있지만 오늘 내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부정맥 환자 말씀드렸고 협심증 환자 말씀드렸고 심장 근육이 흐느흐느해지고 나빠지는 심근병증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많죠. 그래서 술은 적절하게 마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적절한 정도의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연구자들은 뭐 와인 두 잔, 와인도 큰 잔으로 두 잔인지 조그만 그릇 두 잔인지 술은 절대로 과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 꼭 지켜주시고 아주 그 인생을 즐길 수 있을 정도 소주 한 두 잔, 세 잔 뭐 이 정도 와인 한 잔 이 정도 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성경에도 와인을 마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와인을 마시지 말라고 나누겠는데 이건 많이 마시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술 취하지 마십시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강연과 관련해서 궁금증들을 좀 해소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네. 예, 손상된 심장도 술을 끊으면은 회복 가능한지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렇죠. 뭐, 회복이 안 된다면 환자들은 희망이 없으니까 매일 술을 마시겠죠. 다행스럽게 우리 몸은
이 자연 치유적인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게끔 돼 있어요. 하느님이 주신 큰 어떻게 저도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엄청 좋은 분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 심근증 같은 것도 술을 끊으면 완벽하게 좋아진 거 보셨죠? 술을 끊는 과정이 참 중요해요. 대대적으로 마시는 분들은 중독이 돼 있다든가 이걸 끊어가는 과정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기셔서 다 이긴 분들이 많아요. 저는 담배 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제 은사를 가지고 했지만 술 끊게 하는데도 제가 도사예요, 사실은. 그렇게 좋아진 걸 캐시를 보여주면 희망을 갖잖아요. 아, 뭐 나쁘지 나 죽을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걸 자꾸 보여주면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돼요. 네. 그래서 좋아진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렇군요.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보내세요. 제가 있어요. 우리 원장님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 궁금하신 거 있을 때. 저희 남편이 매일같이 술을 많이는 안 드시는데 조금씩이라도 매일같이 음식이 좋으면 꼭 드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괜찮은 건지 매일같이 먹어도 반주도 드셔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양이 문제죠. 양이. 근데 술은 그 우리 몸에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간에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마시게 되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자꾸 늘어나게 돼요. 근데 한참 안 마시면 또 분해 효소가 떨어져요. 그러면 술을 매일 마시다가 한 몇 개월에서 술 다시 마시면 그 양을 다 못 먹어요. 분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마시게 되면 또 분해 효소가 많아지면서 또 마시게 돼요. 그래서 결국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어느 정도 드시는지 모르지만 내 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그에 과할 때는 우리 몸에 손상을 준다. 그러면 그게 한 잔이냐 두 잔이냐 사람이 다 다르죠. 제가 생각에는 아주 그 적절한 음주라고 돼 있는데 적절한 음주는 참 매우 정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주 두 잔 뭐 이 정도 맥주 한 300cc 와인 한 잔 이 정도는 뭐 매일 마셔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거기서 머무느냐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기 위해서 HDL 콜레스테롤을 위해서 적절한 음주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모호해요. 사람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그래서 술을 마셔서 HDL 콜레스테롤 올리는 건 난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자기가 조절할 수 있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참 문제가 돼요. 근데 술이 여러분 술 먹으면 흥분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술이 흥분제일까요? 아니면 중주신경 억제제일까요? 억제제일까요? 응? 대단히. 의학 지식이 대단하시네. 제가 의과대학 본과 2학년 때 술을 먹으면 흥분제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술은 억제제예요. 중주신경은 억제예요. 그러면 나를 지배하는 그 억제력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억제를 받지 않는 자기 본성이 더 드러나서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술 먹고 흥분했다? 그 말이 안 되고 우리나라는 또 너무 술에 관대한 것 같아요. 술 먹고 내가 뭐 인지 능력이 없었다. 가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술 먹고 범죄를 했으면 더 큰 죄를 진 거죠. 술 먹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뭐 이 좀 인정해달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먹고 사고 내는 거는 제일 위험한 거고 남을 해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지능력이 떨어진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심혈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심장마비, 아까 말씀드린 거 부정맥, 심부전증, 뇌졸중 뭐 이런 다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군요. 궁금증들이 좀 해결됐을까요? 네. 혹시 교수님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들 있으실까요? 저는 심장 환자를 오랜 동안 보면서 심장병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 과음이라는 걸 절대 뺄 수가 없다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술이 우리 몸에 심장에도 해롭지만 술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결국은 내 몸을 망가뜨리지만 내가 망가지게 되면 가족이 망가지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술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될 음식이라고 봐야 될까요? 약물로 봐야 될까요? 참 애매모호하죠. 술이
예전에는 그 치료제로도 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절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로 들려주실 건가요? 아, 제가 보기에는 식생활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주제가 조금 우리말은 아니죠. 죄송스러운데 정크푸드라고 번역하면 쓰레기 음식? 음식이 쓰레기 어디 있겠어요? 그 뜻은 아니고 정크라는 건 좀 나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좋은 음식이 아닌 우리 몸에 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정크푸드, 해로운 음식, 이 우리 심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우리 자라는 세대, 젊은 세대, 바쁜 시대에 먹는 음식이 간편하고 빠르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일단 따라 보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들만이 우리 몸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크푸드와 심혈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네,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